오늘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점심시간 곱창 전골입니다. 지금부터 곱창 전골 먹는 거를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메뉴는 곱창 전골입니다. 네, 우리 구미에서 아주 유명한 전상 곱창이, 어머야, 오늘도 이렇게 가스를 아끼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없나? 어머, 없나? 가스 넣었죠? 응. 아, 키질 않았어요. 안 켰어요? 안 켰어. 제가 키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아니요. 한 번 더. 잠깐만요. 가스가 별로 없나? 네. 에이! 조금 있는데. 네,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밀어놓고. 뭐, 돌려야 돼. 이거를? 이거를 탁! 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됐죠? 자, 이제 제대로 키겠습니다. 아직 안 왔어. 한 번 더. 됐다. 됐다. 이제 소리가 딱 들리죠? 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미에서 유명한 선산 곱창이 있는데요. 그 선산 곱창의 원조가 대양 곱창이랍니다. 이 대양 곱창에서는 이렇게 푸짐하게 많이 줘요. 이거는 그냥 이제 다른 곱창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인데요. 이게 1인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오늘 다 먹을 수 있겠느냐? 못 먹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조금 우리가 1인분만 먹고, 1인분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1인분만 했는데. 보이시죠, 양? 장난 아닙니다, 그죠? 오, 수준급으로 잘 구우십니다. 자, 그리고, 파도 요즘에 엄청 싸더라고요. 가보면은, 몇 장씩 묶어놓고, 뭐, 3, 4천원 그렇게 하던데, 우리 농산물 좀 많이 소비 좀 해주세요. 네. 오, 아, 비주얼이 조금 이제 좀 나오죠? 그래가지고, 팔팔 끓이면, 요거는 좀 많이, 장시간 좀 끓여야지, 따라야지 맛있습니다. 네. 자, 요거를 지금부터 보글보글 끓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또 뚜껑을 닫고 끓고 나면 또 연결할게요. 자, 이제 곱창도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요거 찬밥을 갖다가 지금 데우기 위해서 이 우리 그릇을 어떻게 할까? 그냥 찬밥 먹을까 하다가 이 냄비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죠? 금방 따뜻해지겠죠? 많이 따뜻해졌죠? 응, 따뜻해졌죠? 네. 제가 여기 김 있는 데를 만지다가 손이 지금 디인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어,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보글보글. 이제 또 여기 준비된 김치를 또 넣어야 됩니다. 이 요미. 이 대양 곱창에 가시면 요 곱창하고 김치하고를 세트로 다 주거든요. 네, 먼저 곱창을 끓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김치를 넣어서 자글자글 졸이시면 됩니다. 진짜 오늘 점심도 또 과식입니다. 그죠? 우리 다이어트는 언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겠나요? 또 그리고 오늘은 제가 호박을 짜가지고 왔어요. 이 호박을 좋아하는데 한 2주 전에 샀거든요. 근데 호박은 단단해서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긴급하게 이제 쪘습니다. 그죠? 근데 맛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호박하고 요 곱창하고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밥을 좀 네. 뺏어 먹을까요? 네, 드세요.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야채가 빠질 수가 없겠죠. 양상추, 적채, 파프리카, 오이. 오이가 어제는 이제 백다다기를 먹었고 오늘은 가시오인데 백다다기가 정말 맛있어요. 그죠? 가시오이보다 백다다기는 부드럽고 달콤하고. 예. 근데 백다다기를 먹다가 가시오이를 먹으니까 좀 맛이 좀 달라요. 예. 조금 거친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보자. 오늘도 제 밥그릇. 아이고 이거. 이거를 찍는 도중에는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구나. 셀카로. 제 얼굴에 또 오늘 한번 대보려고 했는데 크기가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 밥그릇 같잖아요. 완전히 그 대자입니다. 오늘도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김치를 넣고 자글자글 끓여야 되는데 좀 기다릴게요. 곱창이 끓는 동안 이제 야채하고 호박으로 자꾸 웃으시네. 야채하고 호박으로 단호박으로 이 허기짐을 좀 채우고 혈당 조절도 좀 하겠습니다. 먹고 나면 배불러요, 이거. 어? 먹고 나면 배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나서 배불러서 이 곱창을 못 먹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이 맛있는 것을. 그죠? 12시부터 끓였는데, 좀 일찍 끓일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은, 애가 닳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흰옷 얼킬지도 모르겠다. 아 맞다 앞치마. 제가 앞치마를 챙겨 입고 오겠습니다. 네. 아 이제 좀 제대로 소리도 지글지글 나고 모양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1인분을 넣었는데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정말 양이 많이 줘요 이 집에는. 이 집이 아까도 처음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선산의 대양곱창입니다. 대양곱창. 선산곱창의 원조. 진짜 원조 할매집입니다. 그 집에 가면 지금은 옛날 거를 갖다 리모델링을 싹 해서 이제 깔끔한 분위기인데요. 옛날에 조금 허름할 때는 조금 그랬지만은 지금 깨끗하게 이제 정비를 잘 해놔서 식당에서 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포장을 해와서 먹어도 맛있고 그래요. 저도 한 번씩 퇴근하는 길에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집에서 곱창을 끓여가지고 저녁에
남편이랑 소주 한 잔을. 이 소리 내기 진짜 어렵네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게요. 근데 잘 되네요. 이렇게 소주 한 잔을 딱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1인분입니다. 우리는 4인 가족인데요. 4인 가족 2인분을 시키면, 그러니까 2인분을 싸서 집에 가면은 그 다음날까지 먹습니다. 그렇게 약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맛집이에요. 우리 실장님이 선산에 사시는데요. 지금은 식당 영업은 안 하고, 홀은 영업을 안 하고 테이크아웃만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기간 코로나 기간에 가실 분들은 포장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실장님 어느 정도 지금 돌돌돌 짜글짜글 끓었는데 시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좀 먹게. 선생님 오늘 먼저 드세요. 아니요. 제가 이거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먹어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드셔보시고 네, 오늘은 네, 포장 먼저. 네, 먹어볼까요? 네.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곱창이 어딨나. 이제 쫄아가지고 간이 딱 됐고 너무 맛있어요. 정말 정말 감칠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건지 엄청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지금 이렇게 촬영 모드로 바꾸고 셀카가 안 되네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점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맛좀 하세요. 안녕. 최쌤이었습니다.